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막 산만하고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학습장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 명언을 던지잖아요. 아인슈타인한테 손가락 자르면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할게요. 네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하늘로 올라갈게. 뭐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선생님이 전체 있는 앞에서 그 정도의 폭언을 했다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미죠.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20대 중반에 상대성 이론을 완성을 하거든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학교에서는 바보였는데 20대 중반에 천재가 그것도 인류 역사에 기념하면 천재로 변신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참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고 들어가 봤더니 아인슈타인이 12살 때 인생의 전환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막스 탈무드라는 유대인 의대생을 만납니다. 근데 그다음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 솔직히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유대인 교육을 비교를 해보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 자기 집 가정에 명문대생을 초청을 해서 그 명문대생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술이라든지 문학 이런 각 그 인문학적 소양이나 예술 소양이 깊은 학생을 초청을 해서 자기 자녀들하고 만나게 해줘요. 멘토를 만들어주는 그런 1대1 교육이 있어요. 예. 근데 이 1대1 교육이 일종의 제왕 교육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를 보면 왕은 있잖아요. 왕세자가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와서 1대1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층이 내려갈수록 어쩌죠?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이 많아지죠. 학생이. 예. 이 가장 전형적인 나쁜 상태가 우리나라. 선생님 있고 학생 많고 선생님과 학생 간에 서로 싫어하는 분위기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악의 교육인데 아무튼 이런 1대1 교육을 시켜주는데 이 막스 탈무드가 아인슈타인에게 처음으로 권했던 책이 유클리드 기하학과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었어요. 예. 아인슈타인이 그때 인문고전을 만나고 깊이 그 세계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17살 때는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냐면 친구들 앞에서 선언을 해요. 나는 앞으로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좀 17살쯤 되니까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니까 막 취하고 막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술 먹기 시작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너희들은 술에 취하면서 살겠지만 나는 칸트의 철학고전에 취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의 두뇌가 혁명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네. 어떻습니까? 1000년, 2000년의 세월을 훌쩍 건너뛰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책을 쓴 저자들은 천재 중에 천재겠죠.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아인슈타인의 두뇌는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천재처럼 사고하는 두뇌로. 네. 그 과정이 한 10년 정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거 다 마친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이 뒤바뀌는 거죠. 천재로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인슈타인 스타일의 천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쉽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의 저자 노벨문학상 수상 그분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뭐 아인슈타인과 거의 친구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그 사람도 인문고전 독서를 10대 초반에 그리고 이 사람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재 문학가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천재 우리 레오나드로 다빈치 여러분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원래부터 천재인 줄 아십니까? 원래부터 천재였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천재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30대 중반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 뭐 레오나드 다빈치가 로렌초 데 메디치라는 그 뭐 유명한 양반이 계신 그 피렌체에서 나름대로 예술가의 도시 피렌체에서 성공해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로렌초 데 메디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교황이 그 성당을 큰 성당을 이제 새로 예술 작품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피렌체 유명한 예술가들을 다 불렀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안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거기 가서 정말 최고의 천재 대접을 받으면서 그림 그리고 조각 갈고 있을 때 주머니에다 손 찌르고 피렌체 뒷거리를 우울하게 걸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인데 천재성이 발휘가 안 돼서 고민하던 끝에 36살 때
라틴어를 독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학을. 그리고 밀라노에 위치한 도서관에 가서 인문고전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을 해요. 그 독서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가 열립니다. 즉 뭡니까? 처음에 아인슈타인의 사례를 보면 인문고전은 독서는 이 조금 부족한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천재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 천재로 태어났을 때 천재성 발휘되지 못해서 묻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의 천재성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경제학자기도 하고 철학자인데 우리 자유론이라는 그 천재 사상가입니다. 영국 최고의 어떤 사상가 중에 한 명이고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저작들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이죠. 부모님이 아버지가 결정을 한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아들은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시켜서 천재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8살 무렵에 웬만한 인문고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아버지랑 항상 토론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천재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내 두뇌 용량은, 내 두뇌 능력은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내가 천재로 변할 수 있었다. 이것을 자서전에다가 써놨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범한 아이를 천재로 변화시키는 힘이 역시 인문고전 독서 교육에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 삼국지의 제갈공명. 이 양반도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알잖아, 유비가 삼고초려. 그 오두막에서, 뭐 오두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10년 동안 융중이라는 곳에서 인문고전을 광적으로 읽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천재로 변화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인문고전 독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니까 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문고전 읽으세요? 아, 다 알아요. 안 읽는 거. 네. 그렇죠. 고민하는 표정을 왜 짓고 그러시는지. 안 읽는 거 다 압니다.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